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구청장 김재윤 인사드립니다. 8월 15일은 국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정구와 금정문화재단은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역사 속 영웅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대 만남, 영웅을 기억하는 금정을 8월 15일 10시부터 12시까지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백종원 인사드립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국권 회복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조국 수호 위에 주저없이 나섰던 우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뜻깊은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역사 속 영웅들을 만나보는 세대 만남 영웅을 기억하는 금정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금정구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구 의회 의장 최봉환 인사드리겠습니다. 8.15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뜻깊은 날입니다. 조국 광복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 오신 예국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영웅을 기억하며 세대 만남 영웅을 기억하는 금정 개최를 축하를 드리며 금정 구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먼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고개 숙여 가슴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기억을 되새겨보면 그 당시 저는 어린아이로 광복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와 함께 외치는 큰 함성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에 너무나 좋고 행복한 날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광복의 기쁨 뒤에는 가슴 아프고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945년 광복이 참 기쁨을 누렸던 국민은 이제 얼마나 될까요? 광복절을 단순한 공휴일로 생각하는 후손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합시다. 젊은 여러분들도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애국심을 다지며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광복절이란 대한민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해주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안전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을 살게 해주신 여러 독립운동가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광복절 78회와 정전협정 70회를 맞는 오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날이 함성이 들리는 듯하며 선조들이 희생과 나라 사랑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들께서 고생 많으셨고 길거리에 한 끼의 밥도 못 먹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세계 10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경제, 산업,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니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가 결부되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이라 자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가슴 깊이 소중히 여기면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8.15 경축일을 축하하며 대한독립 만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하고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광복절을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 수없이 듣고 잊어선 안 된다고 배우며 자랐는데 훌륭하신 그분들의 업적들 왜 그렇게 잊고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 경축 행사에 동참하면서 새삼스럽게 떠올려 보는데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암흑기에서 빛을 되찾았다는 광복의 의미만큼 우리 민족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의 빛이 가득하길 소망해 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78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아픈 역사를 가진 감동적인 날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힘썼던 우리 선조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제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분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